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지 마요. 네.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네. 시작. 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드셨다가 정묘생이 나는 최씨 제자가 옳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드시고 갑인생이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뒤에 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옳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언니가 하이 받으셨다. 그저 희품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영감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두 분 다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근데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처음이에요. 두 분 다 처음? 네.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여기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조금은 나눠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두 분 다 보실 거예요. 그럼 남자분 먼저 제가 좀 봐드리자면 선생님네요. 우리처럼 이렇게 무당 하시던 분 있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남자이기는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네처럼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러거든요. 네. 선생님도 내 사주에 신의 가물놀이 짓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마음은 선한 사람이기는 하나 이상기도 내가 살아온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선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참 내가 꿈도 많고 내 야망도 있던 사람인데 내가 뭔가를 이루려 하면 자꾸만 와르르 무너지는 형국이고 내가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한 발 내딛기가 무섭게 자꾸만 주저앉혀지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우리 집에 다쳐서 오시기는 했다만 내가 근데 선생님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11월, 12월, 1월, 1월 안짝으로 해서 12월에서 1월 안짝으로 해서 선생님이 새롭게 움직임을 또 가져야 되는 형국은 맞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얼마나 더 치료받아야 된대요? 오늘 퇴원했어요. 더 이상 안 와도 된대요, 병원에? 알죠. 몸상 확인을 퇴원한 데 있어요. 더 치료받아야 되겠는데. 한 달 반 정도면 선생님이 더 조금은 내가 무리하게 움직임을 갖기보다는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12월 1월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문서의 수가 따르시면서도 그 문서의 수에 맞게끔 선생님이 또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본디 내가 인간열립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뭔가의 일에 있어서 틀을 지켜나가면서 거기에서 내가 작업반장 해야지 맞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일 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뭐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 네. 자꾸만 뭔가 이루려고 하면 무너져요. 근데 예상하기도 26, 27 들어가는 기점부터 해서 선생님이 안정에 접어드는 형국. 근데 참 웃긴 게 이번에 뭐 지금 사고가 나셔서 오셨지만 이 사고도 좀 어이가 없게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요번에 이거를 끝으로 해서 모든 내가 나쁜 기운 어떻게 보면은 왜 보통 아 내가 싫으면 요번에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액땜 했구나 딱 이렇게 마음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은 형국. 왜냐 원래대로라면 올해 자체에도 선생님이 병원 신세를 지거나 아니면 내가 관제수가 같이 껴있던 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번에 액땜하고 넘어간 거고 근데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 선생님은 남 밑에서 내가 일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대장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다루면서 이 틀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관리자로서 앉아있을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선생님에게는 더 나은 형국. 근데 이게 웃긴 게요 두 분이 같이 사세요? 아니요. 같이 살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누구 집에 그렇게 왕래를 많이 해요? 저희 집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게 두 분이요, 아직 뭐 결혼할 나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서로의 집에 왕래를 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합의라는 게 들어요. 네. 뭔 뜻인지 이해되세요? 네. 합의 드는데 이 합의 자체 잘못 들게 되면은 내가 자손을 잉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아직 뭐 결혼 계획도 없으시고 뭐하고 하신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 그래요. 왜냐? 올해 11월 들어가면서 12월 들어가면서 여기 여자분한테 잉태수가 참 많이 비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더 충격적이게 소름 돋게 말씀드릴까요? 선생님은 임신 주기가 월초라 그래요. 월초에서 월중 넘어갈 때. 그러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조심을 하시면 오히려 더 나은 형국. 아, 그러니까 월초랑 월중에는? 응. 하더라도 피임을 하고 하셔라. 그러고 나시면 크게 내가 괜히 죄 지을 일도 없고 마음 아파할 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 현대사회가 다 조절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시는 게 맞고, 선생님은 내가 마음 같아서는 뭐 내일이라도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달 정도는 좀 쉬세요. 네. 그러고 나시면 충분히 내가 좋은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형국이니까. 근데 원래는 그 다치기 전에 무슨 일 했어요? 다치기 전에는 나쁜 일이 없고요. 편법 일했어요. 그러니까 관제수 대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지. 괜찮아요. 저도 편집 삐처리 무슨 집인지 알겠지 우리 집도. 네.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거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네.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직업이 귀천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려도 요번에 사고 난 게 좀 몸도 아프고 내가 힘들 수도 있겠다만 어떻게 보면 정말 액땜한 거라 생각하시고 네. 그 뒤에 선생님이 보다 나아가게 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근데 사람 하나가 선생님을 또 도울 거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오란 데 있으면 네. 편안하게 가세요. 네. 네. 근데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신청했는데 사실 같이 오면 아침에 못 와가지고 이제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각자 이제 그런 거 보고 저희 둘이도 이제 좀 합은 잘 맞아요. 근데 많이 싸우거든. 어쩔 수가 없어. 합은 잘 맞는데 싸운다 이 말이 뭐냐, 두 분이 작당모의 할 땐 참 잘 맞아요. 근데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서로 네 잘났네 나 잘났네 자존심에 싸움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가끔가다 정말 사단이 날 것 같을 때 이쪽에서 참아주고 또 이쪽에서 참아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요, 어쨌든 내 사람의 기운을 복돋아 주는 건 나예요. 아직은 뭐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막 연애에 머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다만 선생님이 나중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도 누군가를 예우를 해줄 때에는 나를 예우하는 것도 예우하는 거지만 상대편을 예우를 해줬을 때 내가 더 빛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내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신을 떠나서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면 내 사람을 지키려는 아집은 높아요 선생님이. 근데 솔직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내가 뭔가를 포장을 하려기보다는 내 마음 그냥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잘 먹혀요. 선생님한테 내가 뭐 이걸 이렇게 해줘서 고마웠어. 나 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아우 사랑하는 그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 포장하는 것보다 그냥 말 한마디 고마워 애썼어. 이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나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웃긴다. 선생님이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했나 봐. 아니 그 오래 입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긴 했어.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해준 사람이 어디 있냐. 물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해준 사람이 드물어. 네.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고마워 했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는 더 큰 만냥빛 천냥빛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 한마디만 툭하니 해주셔도 저는 더 낫겠다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사주가 참 뒤용박이다. 선생님은 언제 독립했어요? 아니 근데 나는 말이 독립이라고 나와. 응?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아니요. 여기가 학교 기숙사였어요.
그러니까 언제 독립했냐고. 17년도. 17년도? 가을. 2학기부터 했어요. 근데 참 독립해놓고 나서 선생님 참 이게 웃긴 게 내 세상이 다 편할 줄 알았다 그래. 근데 요즘에 되게 좀 삶에 지쳐있지 않아요? 나이는 어린데? 근데 선생님이요 지금 내가 참 이게 웃긴 게 지금 어쨌든 기숙사에 있고 뭐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학생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의 신분을 좀 벗고 싶어요? 네. 언제 졸업해요? 이번에 졸업이에요. 이번에 졸업이에요. 네. 근데 선생님이 학생의 신분을 참 벗고 싶어 한다 그래? 근데 이제 정말 대한독립 만세할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 참 웃긴 게 선생님한테 문서 수가 비추지를 않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졸업반이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편하게 말씀을 해석을 해드리면. 근데 지금 취업했어요? 아니요. 그죠? 이상하게 내년 중반기 넘어가야지나 좀 취업선이 들어와요. 근데 웃긴 게 지금 당장 막 취업에 뭐 안 매달아도 되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선생님 집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가장 크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이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뛰쳐나올 것 같대. 근데 취업될 때까지는 뛰쳐나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 내년 중반기에 가면서 선생님한테 문서 수가 비추고 이 문서 수가 나한테 취업 전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생님이 집에서 나와도 늦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그래 궁금하다 이거는 그냥 안 봐 한 번 봐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그냥 내 삶 이렇게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 좀 궁금해 하나 생겼는데 저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정말 많은데 뭐 미래가 좀 어떻게 해야 뭐 좀 좋게 된다 이런 걸 좀 말할 수 있어요 혹시? 근데 제가 잠시만요 이분 말 먼저 끝나고 제가 해드릴게요. 네네. 아, 궁금한 게 없어? 아니 궁금한 아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이제 친구랑 많이 싸우니까 헤어져야 되나? 좀 행복하고 싶은데 서로 힘든 거. 근데 참 웃긴 게요. 내가 오히려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헤어질 기회는 많았어. 맞아. 근데 그 기회를 찬 건 선생님이야. 하다못해 4일 전, 5일 전이래. 그때도 헤어질 기회는 있었다 그래. 근데 그 기회를 뻔히 보면서도 그 손을 확하니 놓지 못하는 건 선생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내 보험이야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선생님한테 야, 이 나쁜 년아 이랬겠어. 근데 또 그거는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의 정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미운 정이에요.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흔히 말해 서로가 서로한테 연애를 할 때 짐을 실어주면 안 돼요. 그 말이 뭐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가 이렇게 해줘야 돼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짐을 실어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분한테 내가 혼인의 기운이 확하니 비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적인 부분, 잉태적인 부분도 조심하세요.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유. 왜냐? 두 분 다 아직 결혼을 하기에는 혼기가 차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두 분 다 서른 넘어서 하셔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지사, 어쨌든 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분 다. 잊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과거가 되고 추억이 된다고 해도. 그 추억과 과거가 아름답게 내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이가 이제 홍기가 지금 그런 게 안 보인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나이가 어려서 안 보이는 건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다 서른 넘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저희 둘이어서 안 보이는 건 아닌 거죠? 아니에요. 이게 연애 상대가 있고 혼기의 상대가 있어요. 혼인의 상대가 있어요. 근데 두 분의 사주가 물론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사주를 봤을 때는 얘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어야 돼. 이게 나와요. 근데 아니요. 두 분 다 서른 넘어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 이 만남의 기간이 어쨌든 내 지난 과거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두 분한테 그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물론 두 분이 막 30대 넘어서까지 막 혼기가 찰 때까지 연애를 했어. 그래서 막 결혼을 했어. 그럼 난 할 말은 없어.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기 위함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의 시간이 아름답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상하게도 미운정을 무시할 수 없듯이 선생님도. 그래서 저는 연애에 있어서 옳다 그렇다 말을 100% 막 해줄 수는 없어요. 특히나 남연애잖아. 내 연애도 아니고. 근데 또 입장에서 보면 내 연애잖아요. 남의 연애가 아니고. 근데 다만 어쨌든 결정은 선생님의 몫. 근데 저는 이 치고받고 싸우고 티격태격 하는 거를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 서로가 서로한테 짐을 너무 심하게 실어주지 마세요. 선생님도 내 고집으로 가는 거 당연히 맞아,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아니잖아. 내가 바라는 대로 막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어쨌든 나의 욕심. 그 욕심이 이 사람한테 짐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한 대고 놓고 움직이셔도 늦진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성공하고 싶다. 그거는 그 사람 누구나가 다 바라는 욕심이에요. 근데 다만 선생님도 아까 말씀드렸듯 이 신의 가물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만 뭔가 완성이 될 무렵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때마다 참 하나 웃긴 게 선생님 스스로가 놓는 게 더 많아요. 쉽게 말해 아우 시팔이 욕하고 나버린단 말이야. 그때 한 번만 참아요. 그때 한 번만 삭혀요. 그러고 나서 한 발만 더 내딛어요. 그러면 충분히 선생님도 내 자리 꽤 차고 내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궁금하셨던 거. 그럼 뭐 혹시라도 며칠 지나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말씀도 내요. 아, 네. 그 12월 초에 국시가 있거든요. 시험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나요? 근데 그 국시라는 게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국가시험. 그러니까 뭐? 아, 그 의료정보관리사라고. 근데 그 내년에는 없어요? 있어요. 내년 몇 월에? 12월에. 내년 12월에? 근데 올해는 선생님이 그거를 좀 합격을 바라기에는 양심이 좀 가책이 있지 않을까? 토가 놓고 말해서 공부는 했니?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그게 꼭 그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하는 건 아니죠? 네. 그죠? 취업해놓고 나서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물론 우리 할머니 하는 말 그래. 여기 처녀는 양심을 어디다 다 팔아먹었니? 아니 흔히 말해서 하늘천 따지도 안 봤는데 어떻게 바로 장원급지 않냐 그래. 졸업은 할 수 있겠다. 아유 충분히. 이번에는. 네. 아 그래. 졸업은 돼요. 어쨌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잠시만요.